호날두가 예전에 이렇게 경기 끝나고 퇴장할 때 그 꼬맹이 손에 들려 있던 그 탭 뭐라 그러죠? 그 뭔 PC? 스마트 태블릿 PC. 그걸 갖다가 손으로 스파이크 때리듯이 확 내리 꽂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과하고 새 거 사주고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락 됐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여러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호날두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잡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올라온 좀 큰 혐지지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또 그럴만하기도 해요. 자 뭐냐 축구계 소식입니다. 9일날 알힐랄과 알나스르 경기에서 호날두가 빡쳤어요. 알힐랄 팬들이 호날두 앞에서 계속 이제 긁는 거죠. 예. 메시를 계속 연호하면서 호날두를 계속 조롱을 해요. 그래가지고 호날두가 듣다 듣다 빡쳐가지고 이제 맥스치가 이제 참을성의 맥스치가 터졌나봐. 그래가지고 팬들한테 여기에 메시는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기 끝난 뒤에 이제 퇴장할 때 알힐랄 팬이 던졌어요. 스카프를. 맞춘 게 아니라 스카프를 던졌는데 그 스카프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워가지고 자기 속옷에 넣어요. 그리고 막 자기 밑에를 닦는 신용을 하고 그러고 밖으로 딱 던져버려. 예.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아, 요건 이제 뭐 똥 싸는 장면이고 뭐 이런 장면 다 있을 수 있어요. 요 장면. 예. 자, 스카프 주워가지고 바지에다 넣어가지고 밑에 닦는 신용하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예. 이건 이제 빡쳐가지고 분노 조절 실패해서 때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호날두가 잘하는 그 트릭 같은 거 중에 하나인데, 예, 그죠? 뒤로 딱 넘겨주는 거. 근데 이게 상대 선수한테 줘버려.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예, 이런 장면들. 예, 아,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나 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넘어가고요. 축구계 소식을 한꺼번에 다 다루겠습니다. 예. 축구계 소식. 클재앙 출국. 아시안컵을 분석한다면서 이제 좀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4강까지 가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비난의 화살이 대표팀보다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 정몽규에게 향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인터뷰를 했죠. 예,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요르단이 잘했다 뭐 이렇게 상대 쪽 되게 존중하듯이 그런 그 인터뷰 스킬을 쓰면서 묘하게 말도 빙빙 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좀 장단점을 좀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월드컵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 사과하고 똑바로 하겠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시인하고 고쳐보겠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지금 신뢰가 다 깨졌는데 그 상황에서 뭐 계속 감독직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시안컵 검토 예정 되었던 클린스만 감독 일단 미국행. 예. 그래서 이제 10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10일 날. 예. 개꼴 봤죠. 진짜 개꼴 봤죠. 난 솔직히 클린스만 웃는 거 가지고 사람이 웃을 수도 있지. 그냥 저 웃음에는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 슬퍼도 웃어 넘겨버리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화가 나지만 그냥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나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몇 가지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다고 봐. 그래서 클린스만 웃는 거 가지고는 굳이 뭐, 예, 억까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 지금은 이 웃는 모습이 굉장히 좀 꼴받네요. 그쵸? 예. 설 연휴를 보낸 뒤에 전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전력 강화 위원회에 클린스만 감독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부 다 까기 시작했어요. 예. 선수들이 멱살 잡고 겨우겨우 끌어올렸더니 미소천사 클린스만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많이 까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축구계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옛날 선수식 대응법, 찌질이 대응법. 이제 찌질이 대응법이라는 거는 그 스포츠 팬덤 중에서 조금 이제 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안티? 안티라고 하나요? 그게 스포츠계에서 이제 그런 그 좀 약간 이상한 팬덤들, 좀 너무 과격한 그런 팬덤들 보고 뭐라고 하지? 극성 팬, 예, 홀리건, 훌리건, 맞아. 훌리건. 그런 식의 이제 선수들을 이제 욕하는 그런, 예, 관중석에서. 예전에 이천수 선수 활동할, 하던 시절에, 삽질 개천수, 예, 삽질 개천수, 예, 개천수라고. 그때, 이제 그 관중석에 뻐큐를 날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관중석에 갔다가 이제 관중 자기를 욕한 관중한테 2단 날라차기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 선수인데 94년 피파 월드컵 그때 이제 상대 한국을 맞아 전반전에 3-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후반 와가지고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독일 진영으로 뛰어들어 전차군단이라는 독일이 제대로 공격조차 펼치지 못한 상황에 이르자 관객들은 이미 세 골을 넣었는데도 독일 선수에 대해서 야유를 보낸 거야. 너무 엄격했네. 그때 에펜베르크라는 그 선수는 웃으면서 퍼큐를 날려요. 자신한테 야유하는 관중에게 퍼큐를 시전하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 월드컵이다. 당연히 관중들과 안 그래도 약체 한국을 상대로 쩔쩔매며 고전하던 베르티 포크스 감독은 격분했고 즉각 교체당한 뒤 강제 귀국 조치 처해졌다고. 그 당시 이제 독일 대표팀이 그때 클린스만도 있었군요. 그때 클린스만도 독일 대표팀으로 뛰고 있을 때였네. 예, 마테우스와 클린스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강 딸이었다. 그때 이제 독일 축구가 엄청 강세를 보이던 시절이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죠. 예, 그 안정환 선수. FC 서울에서 이제 관중이 계속 이제 야유를 보내고 그 조롱을 해. 근데 이제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면 소리가 묻히겠지만
그렇게 관중이 막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 선수들에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귀에 들어오거든. 그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관중석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축구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요거는 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안정환, 야유. 9년 전에. 저 야유하는 관중이 여자야. 여잔데, 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걸 건드렸어. 그게 뭐냐? 남편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약간,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영역을 건든 거지. 이제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야. 근데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FC 서울 관중이 야, 왜 그래? 선수가 올라오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좀 안정환 선수를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더 열받죠, 이러면? 그때 이제 어떤 관중은 이제 안정한 사람 아니야?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 20만원 받는 거, 2000만원 받는 거 그 말을 왜 해? 이제 얘기하죠. 당신들 때문에 축구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강제 퇴장당했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벌금 냈던 걸로 알아요. 이러고 벌금 냈었죠. 저러면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뭐 제재를 하겠죠? 저런 관중이 있고 그러면은. 예. 요거는 그 호날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응원하고 있던 그 팬. 예. 꼬마의 태블릿 PC를 갖다가 손으로 퍽 쳐버리죠. 화풀이 하는 장면. 예. 이거는 되게 옛날 같은데? 94년 미국 월드컵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90년대 중반에 축구선수 최인영이 딸을 겪었던 실화다. 최인영의 딸은 당시 큰 고민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인 최인영이 월드컵에서 실책한 것에 가지고 일부러 자기 앞에서 놀려댔다고. 와, 미쳤다, 이때. 진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조현우 선수 그 자제분이 초등학생이었으면은 야, 니네 아빠 그거밖에 못해갖고 우리 축구 졌잖아. 니네 아빠 못 막아갖고. 아, 키퍼 제대로 하라 그래, 니네 아빠. 이렇게 한 거지. 야, 너가 아빠 알까기갖고 우리나라 16강 못 갔다. 여기 사투리가 있네. 우린, 너가 아빠가
알까기에서 우리나라 16강 못 갔다 아이가? 완전 네이티브죠? 내가 골키퍼라도 그런 건 맞겠다. 등등 아버지 아버지인 최인영 선수의 알까기를 돌려댔다. 이런 장난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대. 그래서 결국 아버지인 최인영한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 딸의 고민을 듣고 분노한 최인영은 학교에 직접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놀렸던 애들 야 너희 다 일로 와봐라. 내가 실수해서 골을 먹은 것은 맞는데 내 딸 놀리지 마라. 너희들이 PK 10개 차갖고 내가 다 막으면 다시는 딸애를 놀리지 말아라. 알겠나? 대신 한 골이라 한 골이라도 내가 실점할 경우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들 상대로 PK를 한 거야. 무실점이 완봉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애들 모두 피자집으로 데려가서 크게 한턱 쐈다고. 야 진짜 낭만의 시대다. 아니 진짜 무슨 야 진짜 무슨 뭐 영화 에피소드에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니야? 실제로 있었던 실화야. 와 진짜 대낭만 시대네. 아 90년대 훈훈한 이야기네. 서울 팬들 기성용과 충돌의 욕설까지 안익수 감독 사과를 일단 그 기성용 선수도 한 성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좀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뭐 좀 좋지 않은 인종차별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기도 했었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선수 생활을 아예 못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답답하면 니들이 직접 뛰던지 뭐 이 말을 한 것도 있었던 거 그거 기성용 선수 맞죠? 답답하면 니들이 직접 뛰던지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제 경기력에 실망한 팬들의 그런 야유를 그냥 참지 않는 거야. 바로 얘기하는 거 하는 편. 이때도 선수 때 요거 또 영상으로 있으려나? 네. 기성용 팬 마찰 있네. 뭐가 죄송한 무슨 죄송할 짓이 뭐가 있었지?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잖아요. 예, 뭐 이런 거잖아. 제가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 드리잖아요. 정중하게 먼저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관중한테 사과를 계속 하는데 관중은 계속 막 미친 척하면서 막 더 열받게 하려고 막 그렇게 조롱했나 보다. 비아냥거리고 빈정됐나 보다. 경기력이 안 좋았던 그때 감독을 찾고 있던 그 팬들 감독 나와봐 축구 왜 이렇게 감독 나와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마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뭐 패배에 분노한 일부 FC 서울 팬들이 기성용과 충돌했는데
선수를 향한 욕설까지 나온 것을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 뭐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했네요. 기성년 선수가 엄청 성격이 불같았대. 진짜 그냥 진짜 짐승 그 자체였대. 그랬는데 한혜진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엄청 유해졌대.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바뀐 케이스래. 근데 이제 이건 뭐야? MZ 선수식 찌질이 대응법. 잘했다고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이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 이렇게 올린 거구나. 인스타그램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아시안컵을 이제 정리하면서, 아시안컵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날 때 팬들과 이제 인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진 찍힌 걸 갖다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로드 한 거죠. 김민재 선수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잘했다고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누가 했는데, 이제 이 댓글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버린 거야. 인스타그램도 이제 유튜브처럼 댓글 고정이 가능하구나. 잘했다고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한 거야. 빈정거린 거지. 또 비아냥거린 거지. 예. 그리고 손흥민이랑 찍은 사진 왜 안 올리니 민재야? 주장님 사진은 올려줘야지. 이거 딱 봐도 그냥 가계정 같아, 그지? 이제 손흥민 사진 보고 싶으면 손흥민 인스타로 가면 됩니다. 아,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대처 아쉽다. 아니, 두 선수 다 좋아하는 입장으로는 이게 좀 대처 아쉬워. 이렇게 굳이 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런 게 있어.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인터넷 신조어로 병먹금이라 그래. 병먹금. 병먹금이 뭘까요? 병신에게 먹이금지. 예. 이렇게 대응한 걸 가지고 쉴드 치자면 사실 그래. 아니, 자기 안방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똥 싸질르면 그놈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김민재 선수만의 공간인데 와가지고 손흥민, 언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한 것 뿐인데 왜 이 반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김민재를 갖다 욕하냐. 김민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용만 보면 그게 맞아. 그 말이 맞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진짜 비열한 세상이잖아.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저열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참 그릇이 없다. 진짜 그릇이 간장종지네. 야, 굳이 뭐, 저런 그 가계정, 딱 봐도 가계정인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는 조금, 왜요? 김민재 채팅이 아니라고?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가계정이라고? 이 계정도? 이거 밑에 제가 댓글 단 것도 본인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런 식으로 또 짜짓게 하잖아. 말했지? 진짜 비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줘야 돼. 반응을 안 해줘야, 아예 반응을 안 해줘야 돼. 그죠? 맞죠? 예. 야, 이거 봐. 야겔 특 잘 나가는 선수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깎아내림. 고정시킨 건 김민재 선수가 맞아, 그러면? 그거 맞죠. 이거는 그냥. 반응을 안 해주는 게 맞아. 진짜. 병먹금을 못하면은 병먹금 못한 걸로도 막 까내리는 세상이라서 그릇이 적네, 어쩌네 하면서 또 까내린다니까. 그러니까 병먹금을 해야 돼, 병먹금을. 여기 이제 대댓글로 막 이제 팬들이 또 공격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노린 거라고. 이 사람은 이걸 노렸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되면 뽕 차거든. 김민재가 내 댓글을 읽어줬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화나가지고 나를 고정까지 했다고? 나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매달아줬어? 와, 너무 신나는걸? 이러면서 반응해주는 것 때문에 더 미칠 거야, 아마. 그리고 이런 사례를 만들면 이걸 따라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야. 야, 아무리 뭐 힘내라, 뭐 응원글 써봤자 저런 자극적인 댓글이 고정되는 거 보면, 아, 안 되겠다, 이거. 나도 김민재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저런 혐짓을 해서 김민재에게 관심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병먹금 잘해야 될 것 같아. 예. 병먹금 해야 돼, 병먹금. 진짜, 맞지? 이 고정된 사람, 신상에 털렸어요? 손흥민 좋아하는 평범한 아줌마였다고? 아, 진짜로? 어디에 나와, 이게? 저거 들어가 보면 나오지 않나요? 저 사람 인스타? 들어가서 볼게요. 아, 병먹금 해야 돼. 병먹금 해. 이것조차도 병먹금을 안 해서 나오는 문제야. 이거 병먹금 하자, 우리. 예. 굳이 안 들어갈래. 안 볼래. 이거조차도 관심이니까 병먹금 하자. 철저하게 병먹금 해줘야 돼. 맞아. 병먹금 합시다. 예. 설날 라스트 스탠딩. 이거 2년 전에 올라온 거잖아. 마치 서부의 총잡이인 마냥 사촌동생 왔는데 좆됐다. 설날에 자꾸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카메라로 나를 찍는 것 같다. 여초 사이트에 나 올리겠지? 자꾸 내 쪽으로 핸드폰 돌린다. 조만간 여초 사이트에 올라와 조리돌림 당하는 거 아니냐? 서부 총잡이들 같네. 커뮤하는 사촌동생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설날 때마다 올라오는 그 이천수 사촌동생? 아, 그 이천수 그 조카? 이천수 설날 레전드? 아, 나 이거 개웃기네. 지금은 정신 차렸을 거야. 방송에서 따로 언급 안 하셨을 거야. 왜냐면 가족일이고, 그 이천수 선수가 본인 친형이랑 엄청 우애가 깊어. 이천수가 그렇게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뱃일 나가면서 배 타면서 돈 벌고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전부 이천수 축구하는 데 투자해줬대잖아. 그런 얘기를 이제 밥상머리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 네가 성공해가지고 너무 좋았다. 너무 보람찼다. 내가 그동안 번 돈 다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뭐 그 덕에 지금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가족 간의 그런 우애가 굉장히 깊어. 내가 봤을 때 그 이제 이천수 친형님의 자제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좀 어릴 때 좀 철없을 때 약간 좀 이 일배라는 거를 좀 패션처럼 하던 시절이 있어. 젊은 세대들이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그런 어떤 대한민국 인터넷 젊은이들의 암흑기 같은 게 좀 있었어. 잘 밈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재밌으니까 막 그냥 하는 거야. 막 뭐 노무현 거리면서. 지금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좀 배제시켜버리는 경향이 또 있고, 그 당시 이제 막 일배하고 막 그런 좀 이제 철없던 시기를 다 지나서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커뮤 사이트를 하고 약간 그런 시기겠죠. 예. 그래서 되게 철없던 시절에 하던 그런 행동이었겠지, 아마. 설날 때 이렇게 사진 찍힌 것도.
아마 이천수 친형님의 그 자제분 같아. 근데 표정이 진짜 개웃기긴 했어. 매년 올라와도 웃김. 정확히는 2013년 10월 추석 지나서 올라온 글이고 사촌형 인증이라고 올라왔고 그때 이천수 술집 폭행 논란이 있을 때라서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것까지 겹쳐가지고 저 사실을 알게 된 이천수가 형한테 허락받고 뒤지게 혼냈다는 후일담은 있다. 형 아들 맞네. 조카였네. 조카가 세상에 아니 조카가 삼촌을 저격한 거야? 와 이게 진짜 골 때리네. 형이랑 동생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참 애가 좀 약간 철없게 컸네. 정확한 썰은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후일담이 있었어요. 예. 명절 때마다 올라오는 짤이야. 웃기긴 해 저거. 자 다음 볼게요. 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수년간 성폭행을 했다. 20대 남자 구속기소. 얼마를 빌려주고 그걸 몸으로 때우라 그랬는데 얼만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성을 상납하듯이 했다면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에? 아니 수십만 원?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빌려주고. 아 근데 이거 좀 조사 중인 사건이라서 좀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가능하구나. 선후배간이었대. 선후배간 맞죠? 선후배간에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거죠. 네.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받았었던 적이 있었고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네. B씨의 신고에 대해서 이거는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 성범죄라고 본다. 아 이거 좀 약간 다방면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닌 몇천만 원도 아닌 몇백만 원도 아닌 몇십만 원을 가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조사 중인 거니까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기는 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죠? 성인으로서 어떤 그런 판단력으로 본다면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액수가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에 뭐 액수를 정해놓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 겁나 궁금한데? 채팅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저도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넘어가고. 그 시절 학교 체벌 동영상. 90년대 소식이 많이 올라오네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갑자기 한 학생이 벌 받기가 힘들다며 일어선다. 그러자 앞에 있던 교사가 손에 들고 있던 매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교사는 매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더니 뺨까지 때리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야, 그래도 여긴 좀 단합이 잘 됐다. 애들이 의리 있네. 여고죠, 여고. 선생님, 그만하세요. 수업 늦게 들어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아, 맞는 친구가 얘기했구나. 학교 수업 시간 늦게 들어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하고 울분에 차가지고 선생님한테 쏟아붓는구나.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약간 돌려받는 것 같기도 해. 교사분들 뭐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 옛날 교사들이나 지금 은퇴한 옛날 교사들이나 저렇게 행동했지 어? 지금 교사들이 뭔 잘못이라고 그 당시 교사 생활 이상하게 하던 저런 폭력적인 교사들의 그 어? 그거를 왜 우리가 왜 청구를 우리한테 하느냐 뭐 억울할 수도 있죠. 최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교사분들은 예. 아, 근데 이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맞고 나서 이게 진짜 시원하게 맞으면 몰라. 그러니까 그 청학동 저 훈장님처럼 응? 감정이 전혀 배제돼 있는 그런 체벌을 하게 되면은 자기야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뉘우친단 말이지. 이렇게 때려야 돼, 맨은. 그러면 다섯 대 맞고, 응?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 수 있지? 감정은 1도 안 들어간. 그게 정신. 드디어 훈장님의 따끔한 회초리가 소리를 높인다. 양성. 자, 다시. 정신. 목소리 톤이 일정하시잖아. 훈장님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했지? 뭔가고 양성 이게 있을 것 같은 일이야? 혼낼 때도 딱 이제 그 약간의 톤만 올라갈 뿐이지 막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막 혐오하듯이 얘기하지 않잖아. 봐봐. 애들 그 교육시키는 정말 나는 그 교본이라고 생각해. 참된 교본. 그걸 배운다는 사람이 예의를 배운다는 사람이 뭔가 뭐 존심 양성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곰곰이 내가 생각해보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됐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볼따고 잡고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싸대기 갈기고 막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막 시계 풀고 PTSD 온다. 얘기했었나?
목포 영화중학교 수학 B반 시절 A반 B반 나눠놓고 A반은 조금 가능성 있는 애들을 놓고 B반은 이제 진짜 떨어지는 애들 떨어지는 애들 모아놓고 꼴통반이 이제 B반이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심하면 선생님이 거의 막 무슨 뭐 포켓몬 배틀 붙이듯이 웃을 게 아니라 포켓몬 배틀 붙이듯이 애들 잡아다가 이러게 있어. 여자 선생님이야. 젊어. 지금 내 나이쯤 됐을까? 이렇게 있다가 야 너 나와 풀어봐. 뭘 가르쳐줘야 풀지. 전혀 기반이 없는 애들인데 뭐 풀어? 잡아 머리. 둘이 이제 여기 관자놀이 여기를 잡아. 귀때기를 잡고 그러고 박치기 시켜. 계속 시켜. 더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더 세게 계속 박는 거야 친구께. 예.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그 정도였는데 나이 지긋하신 40대, 50대 그 세대 선생님들은 어땠겠어? 한번 상상해봐. 뒤지는 거야 그냥. 뒤진다고. 이제 염산 비커에다 들어있는 그 실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염산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팔로 툭 쳐가지고 염산이 살짝 이렇게 흐른 거야. 그래가지고 비켜 와가지고 막 뒤통수를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근데 그때 순간 든 생각은 아 차라리 염산 손에다 조금 쏟는 게 더 나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 염산보다 더 세게 때리니까. 이게 진짜 그 정도였다니까? 뒤통수 막 너무 세게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애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해롱될 정도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때렸다니까. 이 짤은 너무 유명했지. 자.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90년대.